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지안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기초 기본 운지법 영상을 이어서 대체키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색소폰은 원래 기본 운지법 말고 때에 따라서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대체키 운지법이 따로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운지법이 조금 힘들 때는 바꿔서 쓸 수 있게 대표적으로 라샵, 그리고 도, 그리고 파샵 등의 대체키 운지법이 있는데요. 먼저 대체키를 어떨 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처음 악기를 시작하시면 시, 그리고 도, 시, 도 이렇게 시와 도가 번갈아가는 이 포지션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시, 도, 시, 도, 시, 도, 시, 도 이렇게 앞에 있는 프론트 키를 잡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이드 키로 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 키는 어떻게 잡느냐? 이번에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시를 이렇게 시 키를 하나 잡으신 상태에서 여기 사이드 키 중에 자 사이드 키 하나 둘 세 개 중에 가운데 거를 누르시면 도 소리가 나는데요. 이렇게 시를 잡으신 상태에서 도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시, 도, 시, 도, 시, 도, 시, 도 이렇게 꼭 시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키를 눌러주셔야 도 소리가 납니다. 방금 제가 알려드린 도 사이드 키 운지법은 어떨 때 쓰느냐? 예를 들어서 시와 도가 반복될 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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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릴이 나올 때 반복될 때 이럴 때 쓰기도 하고요. 또 도가 시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어져 있을 때 시, 도, 시 이렇게 샌드위치로 도가 끼어져 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대체키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시도 시도를 연주하실 때는 이게 깔끔하게 안 되어서 이렇게 늦게 손가락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시도 시도 이렇게 사이드로 잡아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대체키를 사용하시게 되면 시도를 앞으로 프론트키를 잡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정교하고 빠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도가 반복으로 나오는 구간이나 도가 시 사이에 샌드위치로 껴져 있는 구간에는 저는 무조건 도 사이드키를 권유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라샵 대체키인데요. 라샵 대체키는 수많은 대체키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사이드키 이렇게 라를 잡은 상태에서 여기 아까 도 대체키를 눌렀던 것 중에 제일 마지막 사이드 제일 마지막 사이드를 누르는 게 흔히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라샵 키입니다. C플랫 또는 라샵이라고 하죠. 라를 누른 상태에서 제일 밑에 키를 누르는 게 제일 대체적으로 많이들 쓰는 라샵 키 또는 C플랫 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잡았던 라샵 키 말고도 라샵은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키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이드 키 다음으로 흔히들 알고 계시는 P 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원래 잡았던 C 여기 C 밑에 보면 아주 작은 동그라미 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C 밑에 바로 밑에 작은 동그라미 키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키 이름이 P키라고 합니다. 이렇게 P. P키. P키를 눌러주실 건데 자 어떻게 누르실 거냐면 이렇게 C를 잡는 손 하나로 동시에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동시에 눌러주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손가락이 절대 이렇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나중에 라에서 시로 다시 올라올 때 잘 안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끝에 걸린다던가 손톱에 걸린다던가 끝에 이렇게 손가락 끝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은 반드시 옆으로 눕혀서 손가락이 세워지지 않고 옆으로 눕힌 상태로 이렇게 반듯하게 올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요 첫 번째 손가락 하나로 동시에 이 키를 두 개 잡는 것이 라샵 소리가 똑같이 납니다.
들어보시면 먼저 제가 흔히들 알고 계시는 사이드키로 라샵 소리를 내볼 건데요. 라를 잡은 상태에서 여기 제일 옆 밑에 거 사이드 제일 밑에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라샵 소리가 나는데 똑같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C 밑에 작은 키 이렇게 동시에 누르는 C 밑에 작은 키를 이렇게 동시에 누르는 포지션 이렇게 동시에 누르는 운지법으로 제가 한번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라샵 소리 자 번갈아 가면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라샵 음정, C플랫 음정 소리가 나는 대체키가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P키, 앞으로 잡는 라샵 대체키는 어떨 때 제일 많이 쓰게 되냐면 라샵에서 C로 올라가는 앞구미음이 있을 때 제일 많이 쓰이게 됩니다. 라샵에서 C는 올라가려면 사이드를 잡았을 경우에는 두 개를 동시에 떼서 뭔가 뚝딱거리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P키는 자연스럽게 소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라샵에서 C로 올라가는 꾸밈음을 하실 때는 P키를 많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비교를 먼저 해드리면 저는 악기를 전공했다 보니까 사이드키도 익숙하게 소리를 낼 수 있고 P키도 익숙하게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초보자이신 분들은 사이드키가 두 개를 동시에 떼서 올라가기에는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자, 제가 어색한 부분을 살짝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드키로 하셨을 때 라샵에서 C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뚝딱거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P키를 연습해 두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꾸며지듯이 올라갈 수 있어서 저는 라샵에서 C로 올라가는 꾸밈음에서는 이렇게 P키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라샵에서 C로 올라갔다가 다시 C플랫, 라, 솔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려올 때는 C에서 P키를 다시 이렇게 빠르게 잡기에는 초급자분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저는 다시 사이드를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라샵키, C플랫키는 또 다른 대체키가 있는데요. 이렇게 C를 잡으신 상태에서 파샵 하나를 누르신다거나 보이시나요? C를 잡은 상태에서 파를 누른다거나 파샵 하나를 누르는 것도 라샵 대체키가 됩니다. 꼭 라가 아닌 C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C를 하나만 잡은 상태에서 파 하나만 누르시거나 아니면 파샵 하나만 누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라샵키 설명드린 대체키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먼저 P키, 앞으로 잡는 P, C 밑에 작은 키, 이렇게 잡는 P키가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는 C를 잡은 상태에서 파 하나를 누르는 것도 라샵 대체키가 됩니다. 또 세 번째는 C 하나를 잡은 상태에서 파샵 하나를 누르는 것도 대체키가 됩니다. 대체키는 악보 상황에 따라서 노래 멜로디 상황에 따라서 손가락이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대체키로는 파샵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파샵은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하나만 잡는 파샵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 가르쳐드릴 파샵 대체키는 파 운지법 이렇게 위에 것까지 다 잡은 파 기본 운지법을 잡으신 상태에서 레샵 위에 보면 작은 키가 하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길게 있는 키가 아닌 레샵 바로 위에 있는 E키입니다. 자, 이렇게 파를 잡으신 상태에서 요거 레샵 위에 있는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파샵 대체키가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파샵키는 이렇게 도시라솔 파 기본 파 운지법을 잡으신 상태에서 레샵 바로 위에 있는 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파샵키가 됩니다. 자,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면요. 먼저 기본 파샵키
기본 파샵 키에서 제가 방금 처음으로 설명드렸던 사이드 파샵 키. 이렇게 사이드 파샵 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사이드 파샵 키는 어떤 경우에 제일 많이 쓰게 되냐면 파, 파샵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트릴이 있다던가 파에서 파샵으로 올라가는 꾸밈음이 있을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시도, 시도, 시도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파, 파샵, 파, 파샵, 파, 파샵 이거 반복도 잘 안 되실 텐데요. 이 두 손가락이 생각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교차하는 게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파, 파샵, 파, 파샵 이 트릴이 어려우신 분들은 파를 잡고 파샵 요거 사이드 하나만 잡아주시면 아주 자연스러운 트릴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먼저 시범으로 보여드리면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파샵으로 트릴을 하셨을 땐 소리가 요렇게 이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고 치면 사이드 파샵을 쓰셨을 때는 속도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와 파샵을 빠르게 교차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이 파샵, 사이드 키, 대체 키를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 대체 키는 도샵인데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도샵 키는 손가락을 전부 다 떼는 키로 도샵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초급자분들은 손가락을 다 뗄 경우에 악기가 흔들린다던가 조금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는 도샵을 어떻게 잡으시냐면요. 요거 솔키. 솔키 하나를 잡고 악기를 지탱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다 떼시는 게 아니라 솔키 하나를 잡으시고 악기를 이렇게 손으로 지탱이 되게끔 들고 계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레에서 도샵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레로 돌아와야 되는 경우 레, 도샵, 레 이렇게 잡을 경우에는 레는 키가 다 닫혀있는 상태에서 도샵을 이렇게 다 떼버리면 악기가 흔들리거나 소리가 확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도샵 키를 레를 잡으신 상태에서 시, 라, 시, 라 키 두 개만 떼주시면 똑같이 도샵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레, 도샵 이렇게 바로 다 떼버리는 것이 아니라 레, 도샵 레, 도샵 이거 두 개만 떼셔도 레, 도샵 소리가 나니까 레, 도샵 키 왔다 갔다 하실 때는 레, 도샵, 레, 도샵 이렇게 다 떼지 마시고 레, 도샵, 레, 도샵, 레, 도샵 이렇게 두 개만 떼는 것이 악기도 훨씬 더 안정성 있고 소리도 더 안정감 있게 들리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떼는 도샵은 음정을 길게 불어야 되는 구간에서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두 개만 뗐을 때 도샵 음정은 다소 조금 불안정한 음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샵을 길게 불어야 되는 구간에서는 원래 도샵 포지션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레와 도샵이 빠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음정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두 개만 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래 키대로 레 도샵을 다 떼버리면 이렇게 다소 조금 둔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두 개만 뗐을 때는 이렇게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야 될 때는 이렇게 두 개만 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대체키 도 그리고 라샵, 그리고 파샵, 그리고 도샵 이 네 가지 키는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게 최대한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운지법만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스케일이나 이런 거 연습하실 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대체 키로도 한번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몸에 익숙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는 더 좋은 강의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색소폰 연주자 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